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내드린 그 유삼룡 총경이 조국 소호 집회에 참여했다 하는 뭐 페이스북 사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기사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유삼룡 총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제가 그 유튜브를 비공개 처리했고요. 대신 유삼룡 총경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소위 경찰 독립, 이거의 대안,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 중립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 상설화하고 권위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찰 중립이냐, 경찰 수사 중립이냐, 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통제를 했고요. 청와대의 치안비서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잘 따져보면 청와대 치안비서관하고 지금 행안부에 두겠다는 경찰국장하고 치안비서관이 직급으로 보면 더 높죠. 거기에 보면 상당한 수의 경찰 파견 근무자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치안비서관하고 민정수석실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던 그런 경찰을 행정안전부,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시해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두겠다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사실상 같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독립, 이라고 하는 거에 실질적인 주장 자체가 맞지 않는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아까 그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기에서 지금 유삼룡 총경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거는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흔히 우리가 경찰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지휘감독 권한은 없고요. 그냥 자문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고, 7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하고 위원 한 명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비상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과연 국가경찰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삼룡 총경은 자, 이걸 실질화, 상설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삼룡 총경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여야, 내지는 뭐, 심지어 시민단체 관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뭘 의미하냐면, 왜 총실 산하에 보면 금융위원회,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처럼 정책을 집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자. 아마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획재정부나 뭐 이런 데가 정치적으로 중립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말고, 그 이상의 정파적으로 중립성을 띄워가면서 대통령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이게 다 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경찰은 행정부의 한 기구이지만, 외청인데, 행정안전부의 외청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정안전부의 지휘 통제를,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러면 이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거는 정말 실질적으로 가능한 주장이냐.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보면 경찰제도개선위원회 공동자문위원장을 한 황정근 변호사라는 사람이 쭉 얘기를 했던데, 이게 번번이 문재인 정부 초반을 비롯해서 입법화에 실패했던 방안이라고 하거든요. 입법화에 실패했던 이유는 2010년에 경찰청 제정, 경찰법 제정 당시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이때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이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이게 논의가 됐는데, 정치권에서도 별로 바라지 않고, 경찰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진전을 시키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찰이 뭐또 다른 손에 의해서 휘둘린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자는 주장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경찰법 뭐 이런 걸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국회가 지금 민주당이 다수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해야 된다. 아마 지금 민주당은 경찰 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될 텐데 집권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행정기구의 하나를 민주당 입맛에 맞게 개편한다? 그걸 아니 그게 지금이 문재인 정부라고 한다면 야당이 국회의 다수당인데 행정부 특히 경찰을 떼서 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구로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면 결국 유삼용 총경이라는 사람이 제시하는 해법은 지금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경찰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국회에서 입법화를 하려면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 조정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입김이 크게 좌우할 텐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아니고 자 지금 현재 경찰위원회에 있다고 그랬죠? 경찰위원회는 거의 정권의 아바타 기구처럼 돼 있습니다. 자 경찰위원장 민변회장 출신인 김호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 민변사무총장인 하주희 변호사라는 사람이 바로 경찰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위원회 위원장도 민변 출신, 위원도 위원회 일부도 민변 출신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민변공화국, 참여연대공화국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권력의 근간을 이루던 시민단체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경찰위원회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삼용 총경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군가를 경찰위원장으로 하고 경찰위원으로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유삼용 총경 등 그 이번에 총경회의에 모였던 많은 경찰들은 동의할 수 있나요? 그런 점을 볼 때 어차피 경찰 독립 뭐 이런 거는 제가 경찰 독립과 경찰 수사권 독립은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삼용 총경 등 하여튼 총경회의에서 뭐 유삼용 총경이 뭐 총경회의를 다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로 하자 이 주장은 역대 정부에서 다 폐기되는 아니고 그리고 실제 합의에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하고 그런 안을 지금 들고 나와서 더군다나 경찰위원장 현재의 경찰위원장이 민변 출신인데 자 그런 쪽으로 만들자 이게 뭐 거의 글쎄요 뭐 운동권적인 주장 아닌가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찰위원회 실질화라는 그 유삼용 총경의 그 대안 이거는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경찰위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찰위원회 위원들이 통제하는 경찰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 경찰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차라리 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지금부터 그러면 새롭게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이라면 모르겠는데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사실상 현재는 형해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어떤 그 대통령실 내지는 청와대와 뭐 사실상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런 쪽의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통제를 받겠다 하는 거는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뭐 이제 국무회의에서 그 시행령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8월 2일 날 경찰국 신설이 될 텐데 저는 거기까지는 뭐 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물론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가면서 어차피 경찰의 독립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경찰은 행정부의 한 기구입니다. 외청이고. 그러나 경찰 수사의 독립은 현재도 확보가 돼 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기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경이든 아니면 뭐그 현장 팀장이든 적어도, 자, 지금 현재의 경찰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경찰의 독립이 아니고 경찰 수사의 독립이다.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뭐 회의를 하든, 아니면 뭐 주장을 하든, 아니면 모임을 갖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고맙습니다.